대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 돼. 당연하지 그거는. 자, 광수대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자백했습니다. 피고 박대세 징역 10년에 처한. 형님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많이 드십시오. 축하합니다. 담배 많이 먹고. 어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번창하십시오. 근데 강패는 좀 잘 어울린다. 형님 저는 와이셔츠 위에 바지 다 합쳐서 10만원. 예 10만원 너무 많다. 예 그렇지만 사람의 명품이지 않니? 예 형님. 예. 이게 회사를 운영하니까 뭐가 좋은지 알아? 딱 회사 출근하면 직원들 한 20명 가량 딱 일어나서 오십니까 대표님 딱 그 기분. 아 역시 뭔가 성공한 사람의 딱 그 느낌. 광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형님 찾아가지고 광고도 하고. 강패는 광고 하나 줬어. 예 나 받았지. 안 받았어? 페이 광고 받을까요? 아니 안 받았다. 예 메타버스 우리 통해서 한 건 줄 알았어. 아 그거 형 통해서 한 거. 그래 그래 메타버스 여기는 받았거든. 너네들은 받을 날인데 안 된대. 우와 메타버스가 뭐야? 나 메타몽만 한다. 너네는 10만 원도 힘들 것 같다. 강국비. 아 진짜. 5만 원도 하겠습니다 형. 아 네 맞죠. 5만 원도 하겠습니다 형. 저희가 돈 내겠습니다. 형님 저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저희가 돈 내겠습니다 형님. 불러만 주십시오. 돈 낸다고? 광고해 준다고? 우리가 하자. 우리 그렇게라도 해야 돼 홍아. 근데 광고 대행사고 뭐 하든 간에 사기를 칠 수 없는 게 난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라 자부심 가지고 해야죠. 그럼 형님께서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고문들이 한 3, 4명 있습니까? 3명이지. 그럼 중견급은 몇 명 있습니까? 중견급은 한 명 있지 지금. 그럼 나머지는 다 사원들입니까? 어때? 사원이지. 뭐 들어오면은 뭐 일단 입구에서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없어. 대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야 돼. 당연하지 그거는. 자 광수대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제일 위에 있고 고문이 3명 있으며 행동대장 1명 있고 밑에 조직원들이 다 있다. 자백하셨죠? 예. 보스가 전화하면 자다가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피고 박대세 징역 10년에 처한다. 야 강패도 근데 이번 연도에 수트 하나 맞춰야 될 텐데. 예 형님께서 하나 맞춰주십시오. 만약에 세동아리에서 이번 연도 상 받는다. 예. 그러면 상 수상자는 내가 수트 다 맞춰줄게. 오! 한 번씩. 그러면 저만 맞춰준다. 신인사! 맞춤 수트로다가. 예. 내 거 맞추면서 같이 가서. 예. 저도 요즘에 운영자님이 연락 많이 오네. 아, 맞네. 예. 내가 앞전에 대표님이랑 식사도 했다. 아, 예, 형님. 같이 방송 끝나고. 예. 오! 야 강패 얘기를 했다. 예 형님. 우리 강패 동아리 하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고. 아 예. 베비빨을 주십시오. 아 예. 오. 조만간일 거다. 야 박수. 형님 기억나십니까 형님? 아니 우리 형님께서 쇼호스터처럼 많이 팔고 있길래 플렉스 해버렸어. 아 좋아. 형님 저는 그 방송 업버튼 누르고 왔습니다. 대표님한테 네 얘기를 해봤는데. 아, 예, 제 얘기하지 마. 저는 알아서 잘 살아남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형님. 그 방송은 도대체 왜 보는 거야? 아, 진짜 그랬어요, 형님? 진짜 좀 약간 안 좋게 보시긴 하더라고. 용수 형 얘기는 없었습니까? 누군지 모르더라고. 어? 맞다. 나고하이파들 이거. 새끼들 이거 은근히 기다리고 있네.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본 실물 여캠 중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저는 엘린이었어요. 아 너 실물 봤어? 아우 본 적 있죠. 엘린 이뻐. 옛날에 최군이 최군 형님 저기 그 생일 때 가가지고 TV에서만 봤습니다. 맞지? 진짜 이뻐. 그 점핑 아니에요? 아 맞지.